하겠습니다. 6113. 24. 기방금 32.03. 별이 안 달려있네요. 잠재는 그럭저럭 달려있는데. 936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네네. 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그 우선 그 템 보셨을 텐데 그 17성이랑 먼저 그 17성이 거의 다 안 달려 있잖아요, 아직. 네네. 네, 그리고 그 유니크 둘둘 약간 남아 있어서 혹시 어떤 게 먼저 우선이 될지 궁금해요. 그 템 세팅을 할 때, 네, 17성을 먼저 지금 17성이 더 급한지 아니면은 그 15% 유니크 부족한 부위를 먼저 채우는 게 급할지가 궁금해서. 아, 저 일단은 17성을 달긴 달아도 네네 결국에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. 에디 때문에. 아, 에디 때문에요? 아, 에디가 결국에 또 올리다 보면은 나중에 또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요. 아, 그럼 지금 템에다 17성 다른 것보다 아예 17성에 애디 돼 있는 걸 사는 게 낫나요? 아, 저는 그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. 아, 근데 그 엘리시움의 보조도 그렇고, 그, 야, 전체적으로 좀 매물이 다른 그 도시 서버들의 부족한 편이거든요. 더 사람 없는 데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. 아, 그러면 그냥 구하는 게 나으려나요?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여기서 뭐 유니크 달려있는데 AD를 바꿀 순 없으니까요. 아, 그쵸. 아, 그리고 그 뭐 여쭤보신 거니까 뭐 목표 보스 같은 거는 네네 그 한 일단은 닐 정도? 아, 노멀 닐이요? 네, 네, 우선은 그걸 잡고 있거든요. 지금 루시드는 가고 있습니까? 아, 그 무릉이 지금 45층이라서 그 스펙상으로는, 그니까, 내 팟으로, 루시드 팟으로 가능은 한데, 아직 뭐 고정 팟은 없고요. 그냥 트라이로 몇 번 가봤어요. 아, 그게 이제 뭐 17성은 다 달아놔야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루시드도요? 어, 그럼요. 이거, 아, 그리고 지금 제가 3카 5엠이 아니고 4카 5엠이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다 이거 보니까 뭐 사냥 뭐 3카 5앱 공 차이가 뭐 4카 5앱의 그 보공을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고 해서 약간 후회하고 있긴 한데. 네네. 그 일단 어쨌든 우선은 4카 5앱으로 갔으니까 3카 5앱으로 넘어가진 않고 그냥 바꾸게 되면 바로 악시로 갈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경우에는. 네, 그래서 그게 낫겠죠. 그냥 3카 5앱으로 조금 스펙업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아케인 쉐이드로 넘어가게 낫겠죠. 자본에 따라 다르겠죠? 아, 자본은 엄청 많이는 안 되고, 그, 추석이나 설날 같을 때, 그, 큐브 이벤트 때는 한, 그때마다 한20 정도 가능하고요.
그 이벤트 때마다 큐브 이벤트 그 큐브 세트로 팔 때 네. 그럴 때는 그 매번 한 20 정도 그 투자가 가능하고 평소에는 그냥 그 보스 들고 사냥하고 하면은 한 일주일에 5억 정도 벌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그냥 꾸준히 모아서 텐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저러면 그 정도면은 일단은 좀 17성 줄들을 맞춰놓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원래는 그러면 17성을 그 스타포스 이벤트 때 직접 달까 했는데 그거보단 그냥 에디랑 17성 돼 있는 걸 구해오는 게 나으려나요? 그렇죠. 이미 유니크 다 띄어져 있어서 AD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. 아 그럼 코어 강화를요? 네네.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어 강화가 우주 스킬이랑 그 액티브 스킬이 돼 있긴 한데 그 주 스킬 같은 경우에 그 3 유효를 유효가 잘 안 나와서 2유효로 좀 많이 박아놨거든요. 네. 그것도 혹시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? 나중에 3유효 나오면 2유효 나오는 거를 합치면 되잖아요. 아 그냥 그때 나오는 대로 막 급한 건 아니고.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네. 아란 젠팩업이 문제도 몰라가지고. 아 그럼 우선은 네. 그럼 네, 질문할 건 그런 것 같아요. 아 없습니까 이제? 혹시 조언해 주실 말 있으십니까? 어,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오는 게 네. 낫지 않을까요? 전체적으로. 아 혹시 직작보다는 사오는 게 싸게 먹히겠죠? 그렇죠. 직작은 뭐야? 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죠. 그럼 마지막으로 그 무기랑 보조 중에 일단 엠블럼은 뭐 레전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3 유효에 그래도 일단은 쓸만한 것 같아서 엠블럼 냅두고 네. 그 무기랑 보조가 둘 다 보조도 뭐 버프 방이긴 한데 사실 아란이 방어가 별 필요가 없어서 네. 보보공이나 보공공을 필요로 할 것 같고 뭐 무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공 그냥 두 줄이라서 혹시 먼저 바꾼다면 뭐가 더 급할까요? 무기가 낫겠죠? 아 무기가 그냥 똑같이 파프를 쓰더라도 잠재에 더 좋은 걸로. 아 그럼요. 저거는 그래도 세 줄이고 네. 이건 두 줄이니까요. 에디는 그냥 뭐 에픽의 공 6% 정도면 되려나요?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. 자기 자본에 아. 맞춰가는 거니까. 아 그렇죠 그렇죠. 아 네 우선 그럼 된 것 같습니다. 아 됐습니까? 아 네네. 아 네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